이번 대회 총평 한 말씀 부탁드리고 조별리그 베스트 11으로 뽑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일단 총평은 저희가 더잘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 많이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경기에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제가 볼때 선수들의 의지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베스트 11 들어간 거는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군 면제 관련해서 여론이 지금 생기고 있고 실제로 아시안 게임 관련해서 와일드카드 선발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뭐 제가 갈수 있다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감독님이 어디까지나 저를 뽑아주셔야 되고 뭐 제가 합류하는 거는 뭐 구단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맞춰진 상태이고요.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러시아 월드컵 되돌려보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한 장면하고 가장 아쉬웠던 순간 한 장면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다면? 뭐 일단은 네, 일단은 뭐 독일전 이겼을 때가 가장 뭐 영건이 형이 처음 골 넣었을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고 그 이제 비디오 이제 분석하면서 골이 이제 골이냐 아니냐 심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저희 뛰는 선수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약간 이게 무조건 골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골이다라는 걸좀 느끼고 있어서 심판이 휘슬을 불었을 때 선수들 다 좋아할 때가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아쉬웠던 점은 뭐 저희가 가장 그래도 첫 경기인 스웨덴전을 좀 아쉽게 뽑고 싶고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월드컵 첫 경기고 또 월드컵을 경험하지 못한 선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이 긴장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